기존하고 좀 다른 것은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뭐 사는 거다 이런 식의 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 이제 26일 날 중앙정치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관리가 아니라 적극 대응, 해결 이런 단어가 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어, 야 이거 뭐 있다. 최근에 중국이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규모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고 또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내일 또 나온대요. 아,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 시리즈 몇 탄까지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그 사이에 네. 중국 정부가 살짝 변심한 것도 같은데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네. 교수님. 아니 갖고 있는 카드가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찔끔찔끔 내놓지 말고 왜 우리도 밥 사줄 때 오늘 김치찌개 사주고 내일 된장찌개 사주는 것보다 연날에 소고기 한번 빡 사주면은 영원 무궁토록 형이 나 소고기 사줬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쪼개서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그 일단은 돈을 너무 푸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또 아픈 추억이 있죠. 예전에 뭐 사조위안 2008년도에 사조위안을 풀어서 뭐 세계 경제 엔진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네. 그게 또 부메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장의 변화를 좀 보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24일 날 지금 뭐 우리 금리나 뭐 정책 금리인하까지 했고 지난 8일 날도 했고 그죠? 8일 날도 했고 이제 또 내일입니다. 예, 또 이제 뭐 이 주무부서가 좀 다릅니다. 내일은 누가 나오냐면 내일은 재정부가 나옵니다. 네. 재정부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이제 이 돈을 이제 얼마나 더 풀 것이냐. 시장이 지금 기대를 지금 이 뭐 못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지금 네. 말씀했지만 그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도 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네. 지금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밑거름이 됐잖아요. 네네네. 한동안.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8일날 할 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한 2조 위안을 풀 것이다. 2조 위안이면 한 382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한 3조 위안, 우리 또 한 570조 넘는 돈을 풀 것이다 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 없었다. 야, 이게 뭐 소민한 잔치 먹을 거 없네. 아,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반응이 이거잖아요. 네. 이거 누구 코에 붙여?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시장의 논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나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 중국 GDP의 한 10% 해당되는 돈이 4조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풀면 중국 GDP가 커졌으니까 한 10% 계산하면 한 12조 위안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10조 위안에 돈을 풀 것이다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12조면 우리 돈은 2280조입니다. 2280조 원이면 우리나라 연간 GDP를 넘어서는 네.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니니까 조금 네. 푼다. 근데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내일도 그렇고 내일도 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 지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돈을 확 풀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시장을 보면서 네. 10월 말까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중국이 10월 말에 이게 이제 좀 이게 추경이죠. 내년 거를 땡겨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11월 또 미 대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돈을 찔끔찔끔 어떤 상황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책적 으로 쓸 수 있는 룸을 좀 남겨둔다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이게 중국이 부양책을 내놨는데 처음에 딱 부양책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단기 네.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8일에 공개됐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우리 내용부터 좀 볼까요, 교수님? 네, 네. 일단 8일에 나온 게 지금 이제 좀 나온데 이게 24일 날 지난달에 나온 것은 이제 금융 수장들이 나와서 이제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8일은 이 중국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기재부 같은 그러니까 발전 계획 위원회, 그러니까 네. NDRC라고 하는데 요 이제 주임은 장관급이죠. 이 장관이 4명의 부주임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주임은 차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한 5명의 부주임 차관이 있는데 4명이 같이 나왔다는 창고 대방출. 완전히 이제 네.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껏 해봐야 한 2천억 위안, 뭐 한 38조밖에 안 되네. 뭐 1000억 위안도 이제 조기 집행하는 거고 나머지 1000억 위안은 또 이제 AI나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좀 안보 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이제 바로 이제 주가에 반응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향후 5년간 뭐 한 4조 위안을 또 풀겠다. 천천히 뭐 한 760조 되는데 풀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결국 인프라거든요. 도심에 있는 노후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교체하고 뭐 바꾸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없으니 시장에서는 바로 충격받고 장중 10%까지 내려갔던 거죠. 전체적으로 처음 나온 경기부양책은 그렇게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일 추가 부양책 나오기 전에 어제 증시 부양책을 또 내놨어요. 맞습니다. 증시가 좀 올라가는 것 같네. 반응이 있으니까 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것 같은데 그건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5천억 위안을 풀어서 이렇게 푼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1차적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증권사, 보험사, 기금사들한테 한 설정을 해줘서 이거 돈을 줘서 좀 주식 좀 올려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반응이 좀 될 거로 보여지고 사실 좀 더 1차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핵심은 저는 이제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용이다라고 제가 이제 봤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실물 우리가 지금 자산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은 이 시간차가 필요하고 금리가 좀 하려면 이게 단시 1년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려면 일단은 이 금융자산이라도 올라가야지만 사람이 돈을 쓰거든요. 그렇죠. 입금이 돼야 돈을 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만나보면 아니 나도 쓰고 싶은데 아니 지금 내가 2년 전까지 3년 전까지만 자산이 한 10억 있었어. 지금 5억 됐어. 당신 같으면 쓰겠어? 그렇죠. 주가 집값 급락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이번에 패키지에 일단 단기적인 목적은 일단 주가를 띄우자. 라는 게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다른 것은 기존하고 좀 다른 것은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뭐 사는 거다 이런 식의 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방점을 뒀다라면 이번에 이제 26일 날 중앙정치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관리가 아니라 적극 대응, 해결 이런 단어가 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거 뭐 있다. 야,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 우리가 보통 한국인에서는 정책 시장을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죠. 항상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안 되겠다. 이 경제는 심리인데 이걸 이길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인다. 그동안 너무 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 심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들이나 이번에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이런 시진핑 주석의 이런 스탠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양보한다는 느낌? 요게 이제 아마 좀 키워드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소위 레드라인을 설정하면서 공동부유 정책 편지 몇 년 만에 사실상 중국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는 게 최근 경기 부양책의 흐름인 것 같은데 내일도 부양책 내놓는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내일은 누가 나오냐면요. 지금 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배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내일은 다릅니다. 캐릭터가 또 바뀌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인민은행 그다음에 우리 중국 증권관리감독. 첫 번째 주연 배우는 인민은행. 그렇죠. 인민은행 그다음에 증권감독 증시 관련된 주장. 나왔고 그다음에 금융감독 총괄 다 나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등장 인물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인프라가는 쪽. 그렇죠. 거시경제를 담당. 그다음에 내일 나오는 재정부 장관이 이제 등판을 합니다. 진짜 돈 쓰는 사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결국 역주기 조절을 강화를 하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역주기 조절이라는 게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는데 역주기 조절은 어떨 때 쓰는 용어냐면 중국 경제가 이제 침체됐으니 돈을 써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죠. 유동성을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역주기 조절인 거고 또 이 경제 고품질이라는 것은 이게 돈을 쓰는 대신 더 이제 첨단 제조 미국에 대응해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방향 쪽으로 더 이제 중국의 성장 방식을 바꾸는 이런 식의 돈을 더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인 재정 지출의 방향은 제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또 뭐 네. 2조 위안 뭐 2조 위안만 나와도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네, 2조 위안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지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또 질끔질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찔끔찔끔. 10월 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월 말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년 거를 땡겨오는 중형 예산을 네. 풀었고 1조 위안을 풀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양회 때 하는 지금 이제 재정 적자 비율도 3%에서 3.8%로 올렸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이제 내년 거를 갖다 쓰는 중형이 이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도 끝나지 않으면 지금 아까 미 대선 문제 그다음에 또 중국 정부 입장 11월은 중국 쇼핑 시즌이거든요. 소비를 많이 하는 광군제도 있고 네. 그다음 미 대선도 있고 그다음 12월 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도 있고 그걸 좀 시기를 보면서 더 좀 투입될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입니다. 지금 아마 그 벽난로에 화력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으면 뗄감 좀 넣었다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덜 넣었다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다 죽어가던 불씨 간신히 살린 거라 한 번에 확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글로벌 금융기관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다가 약간 올린 데들이 나오네요. 네네.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국에 대해서 기존의 4.5 보다가 4.8을 봤습니다. 이게 뭐 이러나 저러나 중국 정부가 세운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거지만 그래도 0.3%포인트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교수님? 네. 중국에서는 5% 내외라기 때문에 4.8도 어쨌든 내외. 내외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외. 네. 5%를 찍진 않았고 5% 내외라고 했기 안팎, 때문에. 안팎 내외 네, 그렇죠. 그런 식의 표현을 이런 썼습니다. 얘기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이것도 뭐 글로벌 이런 IB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스탠스의 변화를 좀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했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전망치도 낮게 좀 보고 있죠. 그러게요. 네. 왜 올해는 또 올려졌고 내년은 4.3으로 조정을 안 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내년 가면 또 변화가 있겠죠. 네. 이게 결국은 심리의 변화인데 저는 이제 보는 게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표가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표가 있습니다. 심리 지수죠. 네. 이거랑 중국 부동산 지표랑 거의 같이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번에 우리가 1차, 2차, 3차 핵심은 결국 이 지금 불안 뭐 불확실성 뭐 이런 불신감 이런 심리를 어떻게 하면 지금 메꾸느냐 소비를 전환시키느냐 핵심이기 때문에 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게 내년도 지금 이렇게 낮게 보는 이유는 일단 대내적인 요소가 이게 하더라도 조금 한 6개월 이상 시간차가 걸릴 것이다. 그것도 좀 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민.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자꾸 투자를 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이 악화되고 있고 요는 대내적인 요인.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지금 아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거는 또 골치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요.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EU에서 통과됐지만 이제 EU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관세를 지금 또 크게 또 부과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도 별로 안 좋아질 것 같고 소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투자만으로 이게 5% 하기는 너무 버겁고 중국이 그렇게 하면 또 출혈이 걸기 때문에 한 4.3 정도로 본 것 같고 요 핵심은 이제 소비의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되겠지만 이번에 세계은행의 4.3%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들도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합니다. 내년 봄에는 미 대선 끝나고 또 어떤 뷰를 제시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네요 교수님. 간담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0% 이상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야, 이 숫자를 이제 진짜 막 던지는구나 싶기도 한데. 국물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요 교수님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돈 잘 벌던 빅테크를 치면서 그쪽에 일자리가 사라졌고 맞아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시장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던 부동산을 치면서 지금 경제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이런저런 대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중국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저는 이번에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듣는데 일단 중국 경제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올해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봐야 될 것 네. 같고 저는 한 6개월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도 이번에 이제 8일 날 2차 부양책 할 때도 딱 표현을 했거든요. 다섯 가지 핵심 정책 중에서 이 부동산 반값 더 이 부동산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못 믿겠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그럼 중국 정부가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남아도는 주택 재고를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측면의 조치가 더 나와야지만 사람들이 지금 뭐 유동성 푸는 것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많이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단시 1년은 힘들다. 그리고 내년까지 가야 조금 윤곽이 보일 것 같고 이게 12월까지 온 부양책에도 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약간의 지금 가격 특히 이제 뭐 이 1선 도시들은 그래도 조금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3선, 4선 도시가 지금 이게 이 왜냐하면 지금 빈집 자체가 3선, 4선이요.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중국이 빈집이 9천만 채가 있다는데 이거 맞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른데 이 그 통계가 뭐 세워보신 사람들이 와.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네. 지방에 가면 이렇게 잘 될 거로 하고 지원한 집이 워낙 많긴 합니다. 그래서 3, 4선 도시에 정말 허허벌판에 지어놓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지방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이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네. 비어 있는데 그 앞에 또 짓고 있고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교수님. 네, 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찔끔찔끔 정책들이 추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 하면은 일단 올해. 중국이 이번 부양책 내일 나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아 그래도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난다 요 느낌을 좀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시간차가 필요하겠다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를 좀 보고요. 지금 3분기 이제 발표될 텐데 3분기는 분명히 안 좋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4분기에서는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GDP 올해 성장을 뭐 한 4.8에서 4.9 정도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낼 거고요. 특히 이제 소비를 좀 보면서 마지막에 투자까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침체로 그러니까 침체로 이야기하기에는 4.89가 적은 수치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제일 핵심은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가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을 때는 홍콩 항셍지수 관련해서 파생상품 투자한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이 또 살아난다고 하니까 국내장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러나저러나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통해서 조금 살아난다. 그럼 우리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좋죠 우리한테는. 일단은 중국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단은 뭐 주가도 단기적인데 일단 이거는 저는 그 종목별로 호불호가 갈리고 기상도가 네. 달라진다. 그럼 일단은 뭐 철강, 화학, 반도체, 소비 이런 뭐 단기적 수출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게 이 중국 경제 성장의 체질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을 못하면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썼던 책 중에 이제 알테시톡의 공습이라는 네. 책에서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많이 지금 우리가 중국의 저가 제품들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중국의 제조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중국산 제품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고 이미 대중국 수출에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를 제외하거나 이미 적자 부분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또 하나 어떤 부분이냐면 대중국 수출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중국 수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뭐 제 책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알테시톡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 상권도 무너뜨리고요. 우리나라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하물며 대기업까지 저는 LG전자, 우리 뭐 이마트, 네. 하이마트,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자까지도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2차 공습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우리가 지금 봤던 알테스톡의 공습은 그냥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1차 공습입니다. 근데 그 나비 효과가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이미 뭐 동대문 뭐 거리 가보시면 뭐 이미 쇼핑 우리가 뭐 패션으로는요 그대로 중국 항저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대문은 지금 공실률이 매우 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 가보시면 무슨 공구 상가인 거 많거든요. 송대천도 그렇죠. 있고 네. 거기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공구 상가 매출 떨어진다는 건 공장 안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죠. 그런 뜻인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창신동 가보시면 문구 상가 거리, 왕구 거리 지금 거의 뭐 매출이 뭐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소상공인인데 중소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다이소가는 괜찮다. 다이소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비중이 3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를 50%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품을 납품하는 그 중소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게 있기 때문에 다이소가 물건 공급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다이소도 어렵고요. 이미 이마트 같은 경우 공산품 매출은 떨어지고 있고 다이소가 지금 자꾸 매장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마트가요. 이마트 신선 제품도 지금 아시겠지만 알리가 지금 신선 제품도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지금 이게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제3국 시장에서 이 메이드 인 이 차이나와 붙어야 네.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가 중국 메이드 인 뭐 차이나 했을 때 제조업에서 살아남는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 요새 반도체도 걱정이에요, 교수님. HBM 빼고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소위 올해 내내 전 세계에서 고민거리가 되었던 중국의 C커머스잖아요. 네. 지금 알테쉬톡의 공습 이 교수님 새 책을 보면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지방 상권까지 무너진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까지 제조 혁신을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 연결고리가 오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쉬인 같은 경우 한국에 왜 들어오려고 하고 뭐 혹자는 그런 말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부정적 의견 나오면 곧 나갈 거다. 절대 안 나갑니다. 일단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이 GMV라고 하는데 이 이커머스 일단 매출이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합니다. 우리 많이 자체 그거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창고를 만드는데 물류가 저렴을 하고 창고 비어 있는 창고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커머스가 이제 뭐 중국에서 물건 싣고 와서 한국에서 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물류 창고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안에 우리가 봤던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메이디란 뭐 중국의 글로벌 가전 제품, 하이어라는 제품. 예를 들면 로볼락이란 그 네. 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 한국에서 1등이잖아요. 네, 지금 삼성, LG보다 더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창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이제 직격탄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시커머스가 네. 하는 우리가 말한 이 로켓 배송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이 시장이 이게 만만치가 않군요. 앞으로 교수님 또 모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